네. 자, 오늘의 수급 제끼입니다. 그래요. 해운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더라고요. HMM, 펜오션, 서울식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해운업종의 주목. 저 오늘의 수급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거래소 외국인 지금 순매수 잠정 순위 몇 개만 읽어드리면 EID, SK증권, HMM,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펜오션. 뭐 밑에까지 가면 삼성전자, 대한해운, 하나생명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기관으로 보니까 기관도 또 하나생명이 껴있네요. 하나생명, 이구산업, 펜오션, HMM, 한국토지신탁, SK하이닉스, 현대해상, 삼성생명, KT. 뭐 외국인 기관 지금 거래소만 봤는데요. 코스닥 안 보고 보니까 어떠세요? 그 해운주는 저기 많이 깔아놨고 해운주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보험주가 많죠. 갑자기. 네. 그리고 KT 같은 유틸리티나 한국토지신탁 같은 초방어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가던 건 보이지가, 잘 가던 건 이제 해운업종만 있는 것 같고, 보험업종은 그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보험 상품은 장기 고정 금리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몇 년 전에 막 드러났던 고금리 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 뒤로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각국이 나라를 그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었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런 그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 논리에 오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건 되게 방어적으로 오르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은행업종이나 성향이. 보험업종은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거잖아요. 금리.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게 시장 빠질 때 내 계좌를 그만큼 뭐랄까요? 그야말로 방어를 하는 것이지 시장을 아웃퍼폼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네. 의류 화장품처럼 방어 플러스 성장 있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개인적인 맨날, 성향에서는 금융주 투자를 안 하지만. 뭐 증권주는 하겠죠. 아 증권주. 근데 뭐 나머지는 네. 그 보험 그리고 은행 카드사는 그러니까 미국이면 하겠어요. 미국은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 카드 주가 보세요. 계속 날아가잖아요. 평생 날아가 평생. 우리나라 삼성 카드. 진짜 주식 보면은 답답해 속 터지고 그리고 맨날 뭐 연말만 되면 뭐 배당주 얘기 나오고 은행주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전혀 쓸모가 없지 않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하셔가지고 뭐 수익이 나시는 분이 없어요. 듣는 금융회사 종사자분들 서운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변신을 네. 안 하니까요. 그런데, 변신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말부터 이 금융주들이 시장 대비 수익률로 훨씬 좋았고 지금도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대안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투자 대안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변해가지고. 네.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신이 황골탈퇴해서 업그레이드 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은행 보험사는 자기가 황골탈퇴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냥 약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거잖아요. 맨날 성과급 잔치하고 그리고 변화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어준, 그냥 100% 방어준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한국전력 KT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장 네. 빠질 때 오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제약은 옛날에 방어업종이었는데 많이 변신을 했어요. 지금 성장업종으로 변신하고 있잖아요. 네네. 음식료나 의류나 저기 화장품이나 뭐 그렇죠. 제약 이런 것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방어주가 것들이 아니죠. 업종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해운주 얘기를 빨리 해야겠죠. 지금 네. HMM, 펜오션, 대한해운 다 들어있어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근데 지금 그 일단 HMM은 컨테이너선사예요. 우리 애국가 나올 때 컨테이너선 싣고 가는. 그리고 대한해운하고 펜오션은 벌크선사예요. 보통 컨테이너선은 박스 안에 있는데 이거는 그 철광석이라든가 광물을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뚜껑이 필요가 없는 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BDI 지수라는 게 펜오션이라든가 대한해운에 연관된 거고 발틱 운임 지수. 그리고 그 SCFI라고 상하이발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HMM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계속 상승 중이고 BDI는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HMM이 좋은 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운임지수는 오르는데 그걸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배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상하이발 운임지수가 뭐가 중요하냐면 상하이에서 미주, 상하이에서 유럽,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으니까 거기서 가잖아요. 근데 그 미국하고 유럽에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 부두에
그 직원들이 다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당해서 배가 통과가 안 돼서 정체가 됐어요. 어머, 예. 배가 정체가 된 데다가 조선사에 대한 주문을 하면 3년, 5년 뒤에 새 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운임비수는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영화관 얘기했잖아요. 영화관 표값은 올랐는데 관객이 안 들어오면 곱하기가 안 되잖아요. 피 곱하기 Q가 Q가 없죠. Q가 안 되면 매출도 안 없잖아요. 나오고 Q가. 수익도 안 나오죠. 가격표만 오르면 뭐 하냐고요. 네. 영화관 직원들끼리 나눠 갔나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지금 타이밍이 좋게도 8척을 예전에 주문해놨던 게 상반기에 지금 컨테이너선을 받게 되어 있어요. 16,000 TEU. 그러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선 16,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를 8척을 H&M이 받는데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민영화가 안 됐잖아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배를 새로 투입을 시켜준대요. 네. 그러면은 배 운임비수는 계속 높으니까 컨테이너 운임비수 곱하기 지금 배 숫자를 하면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통 4월 달에 장기 운임 계약을 맺는데요. 예. 지금 계속 우리가 뭐 SCFI나 BDI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계속 차트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그거 보는 건데, 장기 운임 계약을 따로 맺는데 4월 달에 맺는데 이렇게 높으면 해운선사에서 할 말이 커지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운임지수가 높은데, 그리고 경기 회복 지금 되는 신호들 여러 가지 있지 않냐. 네. 금리 인상, 지금 국제금리 오르고. 그쵸. 그러면 협상의 우위에 서는 거예요.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장기 운임 계약을 분명히 높게 지금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선침회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HMM, 오늘 뭐 대한해운 팬오션도 오르는데, HMM이 일단은 가장 탑픽인 것 같고, 팬오션 대한해운도 좋은 게 철광석이나 광물,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많이 이제 다니게 되니까 이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해결이 돼서 미국의 농산물 많잖아요. 그걸 중국이 수입을 하게 되면 또 아까 상하이에서 밀을 싣고 벌크선에 태워가지고 미주 유럽에 뿌리겠죠. 그럼 이제 HMM 대한해운 팬오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해운 팬오션 벌크선사 그리고 HMM 컨테이너선사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 가지만 보자고 했잖아요. 배가 정체되고 배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매출을 실현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실현되는 게 막 나오고 있어요. 8척, 2척 투입되고. 그래서 HMM은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1, 2, 3월 달 거 합쳐서 이제 4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HMM 실적이. 네. 근데 아마 눈높이를 높게 잡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거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일하게 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시장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진 않으세요? HMM의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오늘 최고가 요즘 신고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네. 뭐 그 LG화학도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HMM처럼 신고가를 기록하고 앞으로 네. 계속 신고가 갱신할 수 있다. 네. 라는 결론이에요. HMM이 한 3, 4개월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다시 이뻐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은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HMM 같은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HMM 지금 현재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가격 부담 좀 없을까요? 눌릴 때요. 예. 지금 일단 월봉은 좀 부담스러운데 주봉에서 보면은 한 4주간 눌리면서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네. 전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은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제 3, 4개월 기다려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실적이 반영이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